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물리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벤야민 지파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뽑으신 당신의 백성을 물리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걸려 비틀거리다가 끝내 쓰러지고 말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으로 다른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다른 민족들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으로 세상이 풍요로워졌다면, 그들의 실패로 다른 민족들이 풍요로워졌다면, 그들이 모두 믿게 될 때에는 얼마나 더 풍요롭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를 알아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신비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는 다른 민족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시어 야곱에게서 불경함을 치우시리라. 이것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과 맺어줄 나의 계약이다. 그들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느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조상들 덕분에 여전히 하느님께 사랑을 받는 이들입니다.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의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네, 사랑합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인 형인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제게 왜 기쁨이 없는 걸까요? 왜 다른 사람들이 제게 행복함을 주지 못할까요? 그러자 스승은 말했습니다. 그대는 한 조각의 천을 들고 옷 만드는 집에 가서 한 벌의 옷을 지어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매사에 친구는 얼굴로 대하면서 기쁨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다정한 이웃, 베푸는 이웃이 되지 않고서 어찌 다른 사람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잠언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진 눈길을 지닌 이는 복을 받으리니 제 양식을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행복과 기쁨은
첫 번째는 만남에서 오고 두 번째는 그 만남 속에서 나눔을 통해 온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많은 만남이 있고 또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과 기쁨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순간 스스로에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인정받으려고 이 순간에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나만 사랑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함께 있음에, 함께 만나고 있음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 이내 저도 모르게 기쁨이 자리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묵상보다도 복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자신을 낮추고 낮은 자리를 찾는 모습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의 빛에 비추어 볼 때 행복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데 있다는 말이 맞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을 낮출 때 자신이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눌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나눔의 기쁨, 겸손의 기쁨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